어깨 아이 수유하느라고 맨날 안고 있고 옆으로 자면서 아기 재우시죠? 어깨 많이 아프실 거예요. 따라서 목과 어깨 쪽 통증, 그다음에 어깨가 앞으로 굽는 체형 개선하기 위한 운동이죠. 자, 폼롤러 위에 그대로 척추 가운데를 대고 누워주세요. 자, 흔들리지 않도록 척추 가운데 엉덩이, 그다음에 허리, 등을 딱 붙이고 팔을 양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주시면 됩니다. 이때 중요한 거는 발바닥이 땅바닥에 딱 붙어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자, 팔을 위로 쭉 올려서 그대로 내리는데 이게 아마 거의 바닥에 안 닿으실 거예요. 바닥에 닿은 상태로 팔꿈치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쭉 내려서 차렷 자세 만들어 주시고 다시 위로 쭉 올려서 손등이 바닥에 닿았으면 팔꿈치를 내려서 바닥에 반드시 닿아야 됩니다. 해서 자연스럽게 또 차렷 자세로. 자, 이 운동은 어깨 관절을 회복시켜 주고 자연스럽게 통증도 개선시켜 주지만 가슴 앞쪽의 근육이 발달되면서 아름다운 어깨와 등 라인에 효과적입니다.